자, 여러분들 오늘은 세포라하고 면세점, 그러니까 해외 잘 다녀왔습니다 편이에요.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꼬이님들, 안녕하세요 회님들, 안녕하세요 구독자님들, 반갑습니다. 김기수입니다. 와롯바리. 여러분들 저 굉장히 잘 갔다 왔습니다. 지금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3박 4일 정도 갔다 와서요. 지금 영상 짠킨 이유는요. 쿠알라룸푸르 가서 제가 그냥 갔다 왔겠습니까? 일하러 갔습니다. 여러분들 놀러 간 거 아니고요. 일하러 갔고요. 한국의 K뷰티를 전파하기 위해서 거기 말레이시아 게릿뷰티 온더로드 네, 2편 찍고 왔어요. 시즌2를 찍고 왔는데 요번에는 시즌1 때 반응이 너무 좋아가지고 말레이시아 측의 기자님들, 그러니까 언론 매체 있잖아요. 뭐 셀럽분들, 뭐 뷰티 크리에이터님들 이런 분들이 되게 궁금증이 되게 많으셨나 봐요. 그래서 기자회견도 갔고요. 그리고 기자회견도 그냥 기자회견이 아니고 제가 또 기자회견에서 메이크업 시연도 해드리고 강의도 해드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좀 한국의 뷰티를 조금 알리고 왔습니다. 근데 그렇게 촉박한 시간 안에서 제가 또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세포라도 갔다 왔고요. 그 다음에 면세점도 이렇게 갔다 왔어요. 그래서 세포라에서 사온 것들, 면세점에서 사온 것들, 제가 어떤 걸 사왔을까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끝까지 한번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지금부터 바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Let's go! 처음에는 제가 베이스 제품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도록 할게요. 이거는 면세점에서 사왔고요. 면세점에서 요거 살려고 제가 면세점을 들이닥쳤고요. 요게 떨어졌으면 어떡하나 했는데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기분 좋게 사왔습니다. 자, 톰포드 쿠션 예전 건데요. 너무 세미매트 해가지고 건성인 저로서는 좀 감당이 안 됐었어요. 그래서 안에 있는 오일리한 유수분 밸런스부터 시작해가지고 굉장히 기초를 단단하게 그냥 너무 단단하게 너무 찐득하게 해준 다음에 발랐을 때는 좀 오래가지만 기초 메이크업을 탄탄하게 해주지 않으면은 건성인 저로서는 되게 버거운 그런 쿠션이었어요. 그래서 더운 나라 말레이시아나 제가 이렇게 다니잖아요. 그럴 때만 이렇게 가끔 템? 1년에 두 번? 가끔 템? 요런 식으로 썼었는데 톰포드에서 글로우가 나왔다고 해서 제가 미리 얘기를 들었는데 면세점이 있을까 하고 딱 갔더니 있어요. 그래서 사왔습니다. 너무 기대돼요. 짠! 글로우를 사왔습니다, 여러분들. 자, 톰포드를 사면요, 이렇게 예쁘게 디자인 너무 고급스럽게 이렇게 쌓여 있고요. 자, 여러분들 기대하세요. 너무 예뻐요. 자, 톰포드 하얀 색깔로 나왔습니다. 요거는 건성이신 분들이 쓰기 딱 좋은 촉촉한 글로우 쿠션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매장에서 테스트했을 때 너무 예 좋았어요. 네, 아니 뭐. 이것저것 떠나서 제가 톰포드를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사왔습니다. 그 요거 사왔더니 요걸 또 주셨어요. 요렇게. 요렇게 케이스. 톰포드 케이스. 요렇게. 톰포드 케이스. 요렇게 주셨어요. 톰포드가 옛날에 이런 식으로 나왔다면은 지금은 화이트로 나왔기 때문에 글로우하고 수분 촉촉으로 나와서 건성이신 분들이 톰포드 이 쿠션을 못 사셨던 분들은 이제 요거 사셔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버프 2.0 사왔고요. 아마 면세점에서 여기 세포라에서 통틀어서 얘가 제일 비쌀 거예요. 얘가 면세값 플러스 그 다음에 뭐 쿠폰 뭐 이런 거 다 이런 거 저런 거 다 썼는데도 불구하고 얘 한 통 값이 89,000원인가? 제가 알기로는 89,000원 정도 됐어요. 10만원 거의 가까이 줬어요. 이런 거 저런 거 다 보탰는데도. 그래서 너무 가격이 사악한 만큼 저는 얘를 제가 협찬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정말 꼼꼼하게 리뷰할 거예요. 정말. 왜냐면 그 값을 해야 되니까. 자, 그 다음에는요. 제가 면세점에서 나스 매장에 들어갔어요. 왜냐면 나스 매장에서 제가 너무나 여러분들에게 너무너무 이건 꼭 사야 된다고 나스 매장 가면 꼭 사오라고 했던 게 이졸데. 여러분들 아시죠? 요거. 저 지금 이걸로 지금 메이크업, 아이 메이크업 요걸로 했거든요. 이거는 꼭 사야 할 템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드렸는데 이거 하나 더 사면서 이 시리즈 몇 개 더 사려고 나스 매장 갔었어요. 근데 요번에 나스 매장에서
그 팔레트가 새로 나왔는데 거기에 색깔이 내가 원하는 색깔이 다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들. 여태까지 나온 나스 팔레트 중에 요거 안 사면 후회한다. 자 요거 저 말레이시아 가서 요거 되게 잘 썼어요. 제가 좋아하는 색깔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골드부터 시작해서 자 이쪽 위쪽에는요 여러분들 요렇게는 네 가지 색깔은 그 컨투어 잡으라고 눈에 컨투어 잡는 거고요. 그 다음에 위쪽에는 이렇게 펄 쉬머리한 펄부터 시작해서 되게 다크한 것까지 있어서 포인트 잡기에 딱 좋게끔 만들어 놨는데 웬일이야 색상이 여러분들 보세요. 색상이 회끼 들어간 것도 있고 회색끼 들어간 것도 있고요. 그것도 적빛 들어간 것도 오묘하게 있고요. 골드 들어간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회색, 적색, 그 다음에 아이보리색, 그 다음에 골드 이렇게 우리가 평상시에 쓸 수 있을 만한 색깔들만 여기다 다 모아놨어. 이 이졸데하고 정말 유명한 템 있잖아요. 갓템들 나스의 갓템들이 여기 다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차라리 요걸 살 바에 요거 몇 개 사는 거의 가격에 얘가 더 싼 거야. 이 하나의 팔레트가 정말 예뻐요 여러분들. 이거는 나스에서 제 베스트셀러로 아마 작정하고 만들었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거 진짜 이게 까져 있죠? 네 여러분들 이거 언박싱이 아니고 까져 있어요. 저 말레이시아 가서 쿠알라룸푸르 가서 이거 되게 잘 썼어요. 제가 요 색깔 되게 뒤끝에 음영 잡기 요 색깔 너무 예뻐가지고 요 색깔 잘 썼거든요. 요 색깔 발색도 부드럽게 잘 되고요. 그냥 이뻐요 얘네. 그냥 나스에서 그냥 작정하고 만들었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아 나스 뭐 말해 뭐예요. 아이섀도우 블러셔 나스 말하면 뭐합니까. 저는 면세점 가면 꼭 들리는 데가 나스하고 어반디케이 꼭 들려요. 너무 예뻐요. 색깔 되게 은은하죠 지금. 은은한데 발색이 너무 예뻐요. 이거는 여러분들 제가 도시락 싸들고 여러분들에게 찾아다니면서 이거 사라고 꼭 얘기하고 싶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대적하는 어반디케이 사왔어요. 갓 이것도 갓이에요. 갓 오마이갓 자 어반디케이 팔레트가 이번에 이렇게 슬림하게 나왔어요. 예전에는 한 요정도 나왔다면은 지금 되게 슬림하게 만들어 놨고 그 대신 여기에 그 브러쉬 있잖아요. 브러쉬가 빠졌어요. 브러쉬가 빠져서 나왔는데 솔직히 얘기하자면은 저도 매장에서 얘기했는데 우리 브러쉬가 나 브러쉬 안 쓰잖아. 끝장 났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저는요 요번에 가서 너무 놀랐던 게 이 어반디케 이 팔레트를 제가 얼마 주고 살게요. 이런저런 거 할인도 받고요. 그다음 적립금도 좀 쏘고 했어요. 그래서 얘를 저는 27,900원인가 샀어. 그 정도 가격에 샀기 때문에 이거 하나 더 살까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참고 얘 하나 딱 사왔습니다. 이거 샘플 이거 립스틱 이렇게 되게 많이 챙겨주셨는데 어반디케에서 배드 블루드라고 지금 유럽 쪽에서 난리 난 립스틱이래요. 그 이거 샘플 주셨는데 저는 이거 바를 일이 없으니까 진짜 블루드 색깔이다. 약간 체리 색깔인데요. 약간 체리 색깔인데 다크한 체리. 진짜 피 같네요. 피. 이거 샘플로 되게 많이 챙겨주셨어요. 그래서 이것도 잘 쓰도록 할게요. 완전 그냥 매트한 립스틱은 아니고요. 그냥 본연의 립스틱. 착색력 어마무지하고 여러분들 아시죠? 제가 어반디케이 립스틱 되게 좋아하는 거 그 유니크한 색깔 너무 예쁘잖아요. 자 다음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맥에서 트래블 익스클루시브 립스틱 곱하기 3 520번 시 쉬어 그 다음에 617번 벨벳 테디 그리고 102번 브릭 오라. 여기서 가운데 색깔을 발랐습니다. 후다뷰티를 좀 들렸거든요. 그래서 후다뷰티에서 제가 사온 거는 이지베이크 루즈 파우더 좀 사왔어요. 이 컵케이크는요 여러분들 하이라이터
하이라이터 여기 있잖아요. 여기하고 그다음에 여기 그다음에 여기 요렇게만 쓸 수 있게끔 만들어진 그런 루스 파우더이기 때문에 제가 요런 게 필요했거든요. 전체적인 파우더치를 하는 것보다 전 부분적으로 파우더치를 하는 거 좋아해서 요걸로 사왔어요. 그래서 요거는 여기 하이라이터 요렇게 요렇게만 바르는 그런 케이크입니다. 굉장히 입자가 너무너무 고와요. 엄청 고와요. 그 얘는 여기다가 살짝 이렇게. 그 여러분들 아시죠? 그 외국 언니들 여기다 컨실러 듬뿍 발라놓고 이렇게 바르는 발랐을 때 바르는 그런 루스 파우더예요. 전 솔직히 여기만 해도 좋거든요. 여기 눈 밑에 주름 끼임 때문에 파우더를 쓰고 싶은데 일반 파우더나 루스 파우더나 색깔 있는 거 쓰게 되면 여기가 푹 꺼져 보여요. 여기가 푹 꺼져 보이면 나이가 들어 보이거든요. 근데 후다뷰티에서 컵케이크라고 요렇게 쓰게끔 나온 게 있어서 저는 단언컨대 얘는 후회하지 않겠다라고 해가지고 사온 거고요. 그 다음에 얘를 제가 예전에 한번 어디선가 봤는데 그 일루미네이터 반짝반짝 빛나는 루스 파우더 있잖아요. 그거랑 섞어 쓰게 되면 더 예쁘다라고 얘기를 들었고 지금 보시면 여러분들 푸석푸석거리는 느낌이 아니고 약간 실키해요. 이게 실키한 느낌이 들어서 되게 좋아요. 컨실러를 좀 사왔거든요. 14N을 좀 사왔어요. 자, 이렇게 생긴 컨실러인데요. 저 이거 전색상 사오고 싶었는데 돈이 없어서 제 얼굴에 맞는 거 하나만 사왔습니다. 근데 얘가 너무 예쁜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따보면은 여러분들 놀라실 거예요. 자, 짠! 이렇게 돼 있어요. 14N이에요. 얇게 올라가면서 커버력도 있고요. 자, 커버력 어느 정도인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양조도 실패했어. 자, 커버력. 자, 다음 한번 들어갈게요. 그리고 요거는 그 세포라에서 얼마 정도 이상 사게 되면은 사은품으로 주는 거예요. 근데 타르트 세트를 이렇게 주셔서 요것도 이따가 보여드리도록 할 거고요. 오늘 메인 바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이 팔레트를 사기 위해서 세포라 그 40도를 웃도는 그 날씨를 해치고 세포라를 당장 튀어가서 얘는 사야 된다 하면서 사왔던 바로 그 팔레트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릴게요. 렛츠고 파리 나우. 얘 너무 예뻐요 여러분들. 나 이거 두 개 사고 싶었어. 후다뷰티 팔레트 그전 버전도 제가 못 샀거든요. 그래서 그 버전도 사고 싶었는데 돈이 조금 딸려가지고 얘 하나밖에 안 사왔어. 얘 너무 예뻐요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후다뷰티에서 이 팔레트가 나오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요즘에 피그먼트가 예전에는 자글자글한 그 다음에 피그먼트가 요렇게 글리터는 요렇게 되고 쉬머리한 펄 이런 게 나왔지만 요즘엔 요런 식으로 후다뷰티에서 메탈릭을 선보였어요. 그러니까 후다뷰티에서 이제는 대세는 쉬머리한 펄, 피그먼트 이거는 지났다. 이제는 메탈릭 펄이다 라고 해가지고 메탈릭 펄로 요렇게 나오셨어요. 요렇게 요게 바로 메탈릭 펄이거든요. 요런 메탈릭 펄이 이젠 대세를 이룬다 해가지고 후다뷰티에서 처음에 이렇게 나왔고요. 거기에 발맞춰서 코리아 제품들도 이제 피그먼트나 펄 이런 쉬머리한 펄 이런 것들 다 이렇게 내고는 있지만 익숙해서 내고는 있지만 조금 발빠르신 분들은 이런 거 메탈릭한 펄을 하나씩 다 이렇게 얹어주시는 거 여러분들 눈치채셨을 거예요. 여러분들 클리오 팔레트 중에 제가 그런 언급을 했었죠. 클리오 팔레트 중에 하나가 메탈릭 펄이 하나 있었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었을 거예요. 요즘 전 세계 추세에 피그먼트 쉬머리한 펄은 아니고 메탈릭 펄인데 전 세계에서 이제 팔레트들 되게 유명한 팔레트들은 이런 메탈릭한 펄을 좀 쓰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시범적으로 클리오에서 먼저 한 것 같다라고 제가 언급을 분명히 한 거 여러분들 기억나실 거예요. 후다뷰티가 처음이에요. 이 팔레트가 이런 메탈릭한 펄을 선보인 게 바로 이 후다뷰티예요.
제가 한번 발색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되게 촉촉하고요. 습식이에요. 그래서 요거 있죠? 요 색깔. 자, 이렇게 해서 말레이시아도 잘 갔다 왔고요. 말레이시아 면세점하고 그 다음에 세포라 언박싱까지 여러분들하고 함께 했습니다. 세포라 막 2시간 정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그 중에서 제가 필요한 것만 사왔거든요. 여러분들 이 영상 도움이 됐으면 참 좋겠고요. 좋아요 한번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요. 우린 다음 영상에서 늦지 않게 뵙도록 할게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안녕.